여러분! 구독 누르셨나요? 지서? 안됩니다. 오야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북한에 대영단 감자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대영단 왕감자가 바로 저희 양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감자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민가 정말 평소에 어떻게 라면을 맛있게 먹는지 또 이 감자 라면을 이제 먹는 방법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명 저의 이 요리 이름은 바로 두부 감자 라면인데요.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가 별거 없어요. 양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왕창 꿀팁.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자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좀 약간 좀 더 맛있게 하려면은 뭐야, 킹크랩 가짜 살이에요. 킹크랩 살을 이렇게 또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두부 4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먹다 나머지 시금치 무침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옆에는 이렇게 공기밥. 병아리콩 공기밥을 준비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낙지 오징어인가? 북한에서 낙지라고 해요. 아무튼 이 양념장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이제 밥을 비벼서 그 오징어 무침을 이제 오징어 젓을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그 재료가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긴장되니까. 아씨, 왜 이렇게 어봐야 오늘따라.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물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끓인 물을 부어줍니다. 1인분만. 어머나, 어제야 일어나 살았구나. 자, 이렇게 부어줬잖아요. 원래 라면에는 계란이 들어가는데 계란 대신 두부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담백함이 왜 흔들려. 담백함이 배가 됩니다. 그 맛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면 심심할 때 송이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이 요리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한번, 오, 잘했는데. 자, 가스불을 켜고 여러분 바로 끓어요. 왜냐면 원래 물을 이렇게 끓였던 물이라서 따갑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라면은 이제 끓일 때 뭐 수프 먼저 넣고 뭐 사리 먼저 넣고 하잖아요. 다 그거는 그냥 거의 허식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냥 쭉 쬐기세요. 이렇게 쭉 쬐긴 다음에 그냥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어머나, 아씨, 소리였지, 그냥이. 자, 이런 거는 여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접신을 내서 버릴게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감자면 수프를 같이 넣어서 푹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 무엇보다도 너무 쉽죠, 여러분? 자, 오늘은 성희가 요리사를 변했는데요. 아, 진짜 제가 진짜 감자면을 뽑아가지고 하면은 정말 더 리얼하고 재밌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끓을 때 수프를 넣습니다. 우와, 오 좋다. 자, 불 조절도 살짝 해주고요. 너무 많이 들어갔나? 그러면 수프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보다. 그럼 이거 좀 꺾어내. 모르겠다. 아무튼 다 먹자. 자, 이렇게 된 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뭐 이렇게 사기 나냐.
하나 먹읍시다. 아, 나 진짜 아무리 면도 먹고 싶지 않다. 이면 국물만 먹을 거야. 자, 여기 졸여지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더 죽여줄게요, 숨을. 자, 그러면 훨씬 육수도 더 담백하게 우러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왜 오늘 이거 처음 하니까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성미가 잘 살아보세요. 촬영할 때랑 지금 할 때 되게 다른데? 뭐가 다르지? 자, 여러분. 두부를 한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두께를 해가지고 넓이는 한 이 정도 돼요. 이거를 그냥 정말 여러분 본인을 괴롭혔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 열받아 이러면서.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간 하이라이터, 대망의 하이라이터, 시금치. 먹던 시금치 괜찮아요. 저도 이게 먹던 시금치거든요. 넣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듬뿍 넣으세요. 세상에 뭐 땀 별로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내가 맛있고 내가 느끼면 되지. 자, 이거는 그리고 조금 좀 더 매콤함을 더하겠다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줍니다. 오, 좋다. 어머나, 오, 다 튄다. 어떡해. 야, 제발 튀지 마라. 왜 튀어. 따가워.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살살 저어주세요. 진짜 맛있게 됐다. 자, 왜냐면 여러분, 제가 수프를 왜 다 넣었냐면, 두부가 이제 3분의 1이라도 두부한테는 간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부가 들어가면 한결 싱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시면 참 맛있고, 시금치는 왜 넣었냐면은, 시금치는 이제 그 뭐야, 식이섬유가 많고, 몰라요. 아무튼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아무튼 성이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 짝퉁 킹크랩 살. 아, 이거 오늘 처음 샀는데 되게 기대된다. 자,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짝 낮춰주세요. 이렇게 불 조절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끓으면 안 되니까. 어마, 어마, 이 질긴 거 봐. 안 나온다, 야. 어마. 에이구! 아, 죄송해요. 음식하는데 제 책임에서. 이러면 바로 우리 북한이 엄마. 너는 그렇게, 너는 시집 갔다 쫓겨와! 이러고 저한테 뭐라 하거든요. 자, 여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짝짝 찢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분 좋게. 손에 손 잡고. 아, 이 밥 먹을 때 또 노래하면 우리 엄마가 또 중국 사람 같다 했는데. 자, 후자. 자, 여러분 다 됐어요. 끝입니다. 성이 요리 끝이에요. 이렇게 먹어요, 저는. 간단하게. 자, 간단하면서도. 되게 좀 영리하게. 팥도 들어붙었나? 이 감자면이 보기보다 다르네. 너무 작아가지고, 아, 나 이거 한 끼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기보다 너무 많네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굳이 김치 필요 없어요. 김치 왜 먹어? 이거면 되지. 그러면 제가 앉아서 한번 시식해 볼까요? 아, 너무 오바하다. 너무 빵 전갱트야. 아, 한송이 실망인데. 자, 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내가 어머마 안돼.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 대망의 하이라이트 들어가지 않았어. 아, 실망이다 조금. 자,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터. 아, 아직 안 들어왔네. 아, 진짜 완전 실망인데.
자, 너 여기 와. 아, 여기 또 가 있어. 여러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짜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바로 송이가 정말 좋아하는 옥수수 국수를 기름에다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움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튀었기 때문에 한결 좀 더 고소해져요. 자, 이렇게. 안 튀어지면 덜 꺼내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맛있게 하겠습니다. 어머머머머,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머머머, 아. 됐다, 이제 먹자. 배고파 죽겠다. 자, 여러분. 송이가 드디어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송이는 참고로 따뜻한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따갑잖아. 아, 나 진짜. 왜 이런데야? 자, 그러면 송이가 장갑을 벗고 본격적으로 시식을 해볼게요. 아, 기대된다. 아, 완전. 오! 오, 이 면 뭐야? 진짜 대박인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 사람이 앞에 안 보여. 왜 이러지? 오, 진짜 맛있다. 오, 지금 전 너무 맛있어. 근데 짜다. 아, 맛있다. 와,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약간 어떤 맛이 나면, 어떤 맛이라 해야 되지? 잠깐만, 미안한데,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는 맛. 옥수수 튀김이 들어왔는데 진짜 고소하다. 야, 그럼 본격적으로 시식 좀 해볼게요. 뜨거워. 약간 계란보다 두부를 여니까 조금 좀 더 훨씬 담백하고 진짜 두부가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아, 너무 덥다. 아, 이거 진짜 뻗자. 아, 너무 더, 너무 덥다. 죽을 것 같아. 아, 현실에 좀 묻혀 살자. 아이고. 아, 정말 시식이 불편해 죽겠다. 야, 정말 송이가 라면을 정말 잘 먹어요. 특히나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뭐 라면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회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막 안성탕면 사먹고 신라면 사먹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중국, 아니 그 북한 그에서 파는 라면이 한 봉지에 12원, 신라면은 12원이고 그리고 중국 라면은 1, 2원이면 산 것 같아. 3원인가 2원인가 중국 돈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요.
진짜 맛있다. 야, 두부에다가 야, 옥수수 튀긴 그 국수 있잖아요. 그거랑 이 감자면을 함께 이렇게 살짝 아, 야, 야 끊어져. 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살짝 얹어요. 이렇게 얹었는데 너무 뜨거워. 그러면 이렇게 자꾸 먹는데도 혀 밑에서 침이 가요. 이렇게 불어준 다음에 와 미쳤다. 와 이 라면 회사 진짜 미쳤다. 여러분 나 거짓말 아닌데 감자면 나왔다고 해서 나온 걸 들었는데 먹는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감자만 나나 이러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 강추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해먹는 이 쏠쏠한 재미. 와 이럴 때 내 동생이 와서 야 나도 한 숟가락 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게. 아이고 난 아직도 북한에서 낑낑대면서 사회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 맛있다. 아 나 진짜 한국 오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낳은 것 같아. 한국 보내려고. 너라도 가서 자유의 맛을 좀 퍼라 이렇게 하고. 와 진짜 완전 쌉쌉이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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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혓바닥이 이럴 때는 진짜 이빨이 강성대국이고 혓바닥이 무릉도원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송이가 진짜 대박이다. 아, 덥다. 맛있다. 와, 킹크랩, 이 다리, 이 가짜 킹크랩. 와, 얘 진짜 실이 살살 일어나는 게 한국은 이런 것도 잘 만들어, 귀에 살, 뭐, 킹크랩 다리살. 완전 어동통통.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라면에 질리네 질리. 와 뭐야 이거 대박이잖아. 와 이거 안만 먹어도 왜 배가 안 차지? 원래 감자면은 한참 먹다 보면 좀 질리거든요. 좀 닉닉하고. 라면이 돼서 그러나? 면이 아직도 살아있어. 꿈틀꿈틀거려. 네 면은 내 뱃속에 저장. 아우 정말 더럽다 야. 이렇게 보이게 돼서 미안해요 여러분. 맛있어. 야 우리 북한의 친구들이 이 동영상 보면 진짜 부러워하겠다. 아 쪼갈 나는 가인 한국 가서 성공했다 이러지만 라면도 먹고 동영상도 찍어서 저렇게 자랑도 부리고 좋겠다 이러지. 쟤는 어제는 한국에 가서 이러면 성이라고 거쳤구나. 범명이 땡땡인데 땡땡땡인데 이러면서.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아 세상에. 인생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 오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먹을 때. 아 미친다 맛있다. 오, 아 너무 좋아. 와 그야말로 완전 좋아. 오, 나 어떡해. 나 이 두부 어떡하냐.
완전 단백질에. 저 요새 그거 하거든요. 플라잉 요가. 플라잉 요가도 하고, 뭐, 운동 많이 해요. 필라테스도 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필라테스 운동복 옷 입고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나이스. 최고, 최고. Oh, yes, no. 우리 어머니 진짜. 나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엄마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찌나 이 맛있는 거 혼자 먹자. 먹이 매긴 하는데 그래도 술술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많이 먹을게. 쌀이라도 많이 먹고 화이팅 해야지.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거 뭐, 야, 감자면 진짜 매력있다. 와, 나 면이 살찔까봐 막 그랬는데, 감자면 진짜 매력있네요. 세상이 달라보이죠, 진짜. 사람은 잘 먹어야 돼. 그래야지 이쁨도 받아. 와, 우리 아버지 한국 라면 끓여주면 나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너는 완전 남한 스타일이야. 응? 아, 뭐든 너는 행동이가 너무 예쁜 짓 한다고. 라면 막 끓여주, 신라면 막 끓여주면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 너무 맛있어, 근데. 아빠, 내 다 먹을게. 미안. 자. 면이 진짜 매력있네. 진짜 감자면 맛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봤으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내 친구들 지금 다 시집가서 애기 낳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꽁투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북한이, 북한에서 있었더니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오, 순옥이니? 내 성이다. 뭐라고? 아, 너 지금 어디야? 아, 어젯밤에 밀수하고 지금 돈 받을라 압록강에 나왔어. 근데 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넌 잘 있고 부모님이랑 다 잘 있어? 아, 진짜? 야, 너 한국에 올 생각 없니? 아, 있다고. 요새 밀수 좀 많이 하다가 오겠다고. 아우, 야, 봐라. 야, 나 지금 여기서 지금 니 감자라면이란 거 먹어봤니? 뭐 먹어봤니? 야, 나 여기서 지금 감자라면 썩어지게 많이 먹고 엄청 거의 뭐 티랄 정도로 먹는다, 야. 썩어지게 티랬다. 야, 야, 돈만 벌면은 자유가 열린 세상이다. 오고 싶으면 오라. 내 있잖아. 브로커 어디 있는지 한번 알려줄게. 순호가
야, 감자면 한 박스 보내줄까? 먹고 싶지? 댄이 글을 짤았다. 야, 신라면? 아직도 거기 신라면 파니? 그랬구나. 아, 너네 자모님 밀수를 못하게 하는구나. 아, 알았다. 여긴 우리는 밀수 안 해도 마음대로 먹지.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라면이 1등이잖아. 그래. 뭐? 뭐를 먹는다고? 아, 중국 라면 너는 먹는다고? 아우, 촌스럽게. 나는 그거 안 먹은 지 오래다. 나 대한민국에 이제는 거의 뭐, 햇살로 5년이고, 지금 마늘로 4년 있잖아. 이제 정착할 때도 됐지 뭐. 입이 이제는 남한 스타일이다. 니내 말, 그 다음에 한국말로 바뀌어요. 순우가, 나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거든? 너도 북한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어? 내말 알아먹겠어? 야, 왜 알아먹들어? 왜 알아먹겠어? 그래? 얘 봐라. 내가 지금 서울에서 살거든? 내 말투가 서울의 표준어야. 그래서 네가 조금 알아듣기 힘들어. 우리 그때 대한민국 드라마 말한 볼때 너가 한국말은 잘 알아먹들어 기억이 나니? 아, 그지? 그러니까. 알았어, 야, 전화 끊어. 나 지금 감자면 다 불켰다. 마지 먹고 또 다시 연락하자. 그래. 돈잘 받고, 안녕. 끊었어요. 아, 전, 진짜. 아씨, 전화하는데 라면 다 불었어. 근데 여러분, 내가 다 먹고 요거밖에 안 남았어. 여기 다야. 나머지 두 분. 룰루랄라, 룰루랄라, 다 먹어야지. 불었는데 탱글탱글하구나. 맛있어. 너무 맛있는 내 라면. 나는 무슨 일본 라면, 태국 라면 다 갖다 와도 대한민국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 담백하고. 라면의 왕국이야, 우리나라는. 네 라면 먹고 싶으면 구독 안 누르겠니? 구독 한 번만 눌러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올라온다라니. 구독이 뭐 힘든 거니? 한번 누르면 된다. 뭐? 안 누르겠다고? 니안 누르면 어떻게? 손가락?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어다가 또 이민 여동생에서 또 이민 먹방 생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야, 송이! 라면 먹는데도 나 피부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엄마 진짜 딸 하나만 잘났다. 인정, 인정. 야, 진짜. 너무 예쁘다. 땀 흘리니까 약간 좀 섹시하네. 성인은 요리할 때 하고 먹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오, 맛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볼 때, 아, 저 대추죽 같은 거뭐 저리 맛있겠는가 하잖아요. 성인은 성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먹지 않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살다가 라면을 원샷 하긴 처음이다, 야. 야, 너도 하나 뚫어놔. 아, 배 너무 부르다. 우와! 끔찍하다. 여러분! 성희! 두부 감자라면 먹방! 끝! 너무 맛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도 잊지 말고요. 안 돼. 범이 안 돼.